프랑스의 문호 모파상이 쓴 목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마틸드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허영이 가득한 여성이죠. 평범한 공무원 남편에게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어느 날 귀족의 무도회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룻밤이라도 귀부인처럼 지내고 싶어 이 마음이 있었기에 부자 친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립니다. 무도회에서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으면서 정말 꿈과 같은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러나 큰일이 났어요. 목걸이를 잃어버린 겁니다. 한참을 울며 불며 고심하고 고민을 해요. 그러나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똑같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구입을 합니다. 친구에게 같은 목걸이인 양 돌려줍니다. 그 외 마틸드는 10년 세월을 죽을 고생을 해서야 그 빌린 돈들을 다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10년 만에 우연히 그 부자 친구와 마주칩니다. 홀가분한 기분에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당황해하면서 말하기를, 오 마틸드, 어쩌면 좋아? 그 목걸이는 모조품이었어. 만약에 마틸드가 친구에게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모든 게 달라졌겠죠. 여러분, 그때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아닌 척했던 대가로 무려 10년 동안이나 고통과 고생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살다 보면 우리도 역시 힘든 상황을 직면을 합니다. 어떨 때는요, 전후사방이 다 꽉 막혀 있어서 마치 상자 안에 갇혀버린 생쥐와 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돌파하려고 하고 저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아주 불가능한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 형편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의 인생 전반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경이 말씀하는 사건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여러 제자를 데리고 다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인 것이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워낙 명성이 자자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갈수록 문화생이 많아지고 많아집니다. 공간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좀 더 넓은 집을 우리 지읍시다 의기투합을 합니다. 요단 강가에는요 나무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베던 중에 한 제자에게 절망적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수로 그만 도끼를 깊은 요단강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게 왜 절망적 상황입니까? 먼저는 쇠도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쇠는 물에 가라앉습니다. 이건 찾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꺼낼 방법이 없어요. 지금에야 제련소에서 쇠를 만들어내는 것이 간단하죠. 대량 생산을 합니다. 도끼 가격이 얼마 하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아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는 광물에서 쇠를 추출해내는 것,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고된 작업입니다. 양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 쇠도끼는 아주 큰 재산 가치를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비싸요. 그걸 강물에 빠뜨렸습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나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이 도끼를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끼를 남의 집에서 빌려온 겁니다. 특별히 빌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샤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애걸하다, 구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남의 집 문 두드려가지고 이웃집 사람에게 도끼 좀 빌려주세요 하고 허락받고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돈 없어요. 그러니 도끼, 아주 비싼 그 당시의 도구를 집주인이 안내주는 겁니다. 야, 네가 그러다가 문제 생겨서 이빨이 빠지거나 도끼 잃어버리면 너 뭘로 갚을래? 안내주는 것을 구걸하다시피, 애걸복걸하다시피 해가지고 겨우겨우 빌려온 겁니다. 그러니 제자에게 지금의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것입니다. 아마도 맥이 팍 풀려가지고 땅바닥에 절벽하고 주저앉았을 겁니다.
없는 살림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어쩌면 가진 걸 다 팔아도 이걸 못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빌려준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파탄이 나게 생겼습니다. 나아가 선지자의 제자라고 하는 작은 영적 권위조차도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상황이 완전하게 해결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는 몸소 체험을 합니다. 신학에 있어서 큰 유익을 보는 거죠. 그야말로 살아있는 제자 훈련을 그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을 돌파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외신 보도, 어느 한 대단한 남성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이 사람은요, 33년 전에 그 당시 환율로 약 2만 2억 8천만 원, 2억 8천만 원을 주고 평생 항공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걸로 지금까지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것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3,700만 킬로미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 갔다 왔거든요. 태평양 건너서 왕복하면 1만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까지 3,700번을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비행기를 그는 탔던 겁니다. 거리로 따지면 지구에서 달까지 무려 48번을 왕복하는 뭐 어마어마한 그런 거리를 그가 비행을 했습니다. 2019년에만 비행기를 몇 번 탔느냐? 373번을 탔습니다. 1년 365일?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몇 번을 더 탔던, 그러니까 매일 비행기를 타고 또 매일 비행기를 탄 겁니다. 근데요, 놀랍게도요, 2019년에 373번 내 돈 주고 비행기를 탔다면 얼마가 소요되는가? 무려 31억 원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33년 동안 탄 비행기 값은 여러분, 이건 가히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수백억 원어치를 그는 비행기를 타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거기서 쌓인 마일리지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마일리지 사용해가지고 전 세계 호화 호텔 다니고, 미식가의 거리를 다니고, 크루즈를 타고, 이걸 무수히 공짜로 이용한, 이 사람은 참 대단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요, 이 외신 보도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 해에 373번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과연 신앙생활이 가능했을까? 할 수 있었을까?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생활입니다. 라이프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투입이 돼야 하고 정성이 투입이 돼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오는 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한 주 동안 땀 많이 흘리고 찐득찐득한 기온 가운데 여러분 진을 많이 빼고, 아침에도 지난 밤 계속해서 잠을 설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운전하고 대중교통 타서 여기까지 온다는 거, 이건요 여러분, 시간과 정성을 투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요, 제가 목사로서 아마도 전후 사정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분에게는 예수가 없지 않을까. 예수님과의 찐득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분에게 없는 것이 아마도 맞을 것 같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지옥에 가서 보내야 한다. 이게 그의 절망적 상황일 확률이 큽니다. 비록 33년 동안 공짜 비행기와 공짜 마일리지 혜택을 받으면서 기자가 말하듯이 술탄과 같은 생활을 누렸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놓쳐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절망적 상황에 놓일 때에 종종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탈피해보기 위하여 유사희망, 유사해결책, 유사행복을 붙잡고는 합니다. 왜 술 마십니까? 왜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까? 왜 성중독, 마약 중독, 왜 게임 중독, 이런 거에 중독에 자꾸 빠져들어갑니까? 그런 이유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이라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 순간이라도, 바로 그 이유죠. 돈에 매달리는 이유도 그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준다, 행복과 안전을 보장해준다, 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모파상의 주인공, 이 목걸이의 주인공 이 여인, 그렇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절망적 상황. 그러나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친구에게 이실직고를 하면 방법은 있는 겁니다. 야, 그거 가짜야, 모조품이야,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최악의 상황으로 10년 세월을 낭비하고 그 아름답던 여인이 소설에 보면 할머니처럼 바뀝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번 주도 여러분 비가 일주일 내내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나면 어때요? 우생마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은 살고 말은 죽는다. 손은 왜 삽니까? 어리석어 보이게 그 홍수에 떠내려가면서 그냥 둥둥둥둥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 부력에 의해 가지고 그냥 둥둥 떠다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얕아지는 곳, 거기서 하면서 걸어나가는 거예요. 말은요, 여러분 엘도라도와 같은 그런 서부극을 보면 어떻습니까? 수영을 잘합니다. 차차차차 하면서 뒤에 등에다가 업고도 갑니다. 그러니까 말은요, 자기의 수영 실력을 발휘를 해요. 막 홍수에 떠내려가면서 건너보겠다고 막 발을 휘젓다가, 여러분 이 유속이 홍수에는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진이 다 빠져가지고 결국 익사를 하는 겁니다. 절망적 상황에 처하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손에 나를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야 돼요.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자꾸 내 방법대로, 자꾸 내 뜻대로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유사 해결책을 찾으면 우생마사의 이 말의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를 몰아가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 네 방법대로 해보겠다고? 네 수단대로, 네 뜻대로, 네 계획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어디 한번 해봐. 모세 그거 아닙니까?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대로 동족을 구원해보고자 했습니다. 애굽 사람 쳐 죽였습니다. 현상수 배범됩니다. 동족에게도 버림을 받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결국 40년 광야 생활하며 철저하게 버림받은 목동 노릇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겨우 애굽 공주의 양아들로 생기면서 이 마음 깊숙이 뿌리 박혀 있었던 자, 교만, 이 뿌리가 우두두둑 하면서 뽑혀나가는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의 제자 보십시오. 빌려온 쇠도끼를 강물에 실수로 빠뜨립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그는요 즉각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외쳐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요 전후 맥락을 이렇게 보면서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요 혼자만 도끼로 나무 패고 있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에 다른 여러 신학생들도 있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증축해보고자 이 나무들을 막 달라붙어가지고 도끼질하고 대패질하고 막 그냥 넘어뜨리고 막 으쌰으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다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콕 집어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아, 내 주여. 즉 엘리사 선지자님이여, 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 쇠도끼는 내가 구걸해서 내가 애굽을 목걸해가지고 안 빌려준다는 것, 이 비싼 것을 내가 겨우겨우 빌려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콕 집어서 외쳐야 할 유일한 한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만을 우리는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이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어줄 거야, 나한테 외쳐 기도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삶의 구원, 즉 전인적인 구원을 주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엘리사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걸 한번 보세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멘. 참 이 성경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믿어요. 아무리 신학자요 성경을 많이 공부했어도 인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엘리사가 몇 미터나 되는 아주 긴 장대 같은 그런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그 도끼가 떨어진 구역에 자꾸 찔러댔다는 겁니다. 막 찔러대가지고 겨우겨우 어떻게 우연히도 재수 좋게 그 도끼 구멍에다가 그 나뭇가지를 푹 찔러가지고는 그래서 끄집어냈더라. 참 어떻게 해석을 해도 신기해. 참 예수 안 믿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 안 믿으려고 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다. 이 떠오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수영을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넘쳐나다, 수영을 하다. 이거 뭡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요단강에 탁 던지니까요, 쇠도끼가 그 순간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을 해서 물 위로 마치 수영하듯이 둥둥둥둥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기적이 상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쇠로 만든 수십만 톤, 유조선은 여러분 30만 톤입니다. 강철 배가, 이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배가 여러분 부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 대양을 항해를 하지 않습니까? 대양을. 쇠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쇠도끼의 분자 구조를 일시적으로 그 순간 변형시켜 떠오르게 하는 것이야 여러분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는 기적이 상식이라니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쇠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는 기적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에 탁 던지니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엘리사가 물에 던진 나뭇가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어 달리실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은 순리대로라면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우리들 인간에게 자유와 해방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늘과 땅과 온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일컬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걸 선언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죄와 저주로 인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존재, 이 절망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십자가는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인생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인 죄와 저주와 영원한 죽음을 깨부수는 십자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면 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이 선언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십자가를 주셨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답답한 일을 만나거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에 여러분 부르짖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모든 저주와 형벌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이 내가 처한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와 절망적인 상황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줄을 믿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얻어야 하는 우리의 확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의사가요, 이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알코올이 얼마나 몸에 해로운 것인가,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쫙 모아놓고요, 이만한 투명한 유리병에다가 알코올을 가득 담았습니다. 지렁이 한 마리를 거기다 탁 던져놨어요. 지렁이가 그 알코올 속에 들어가니까 막 괴로움 속에 몸을 비틀고 그러다 딱 죽어버렸습니다. 그걸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알코올 중독자에게 의사가 질문을 해요. 그래,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랍니다. 예, 알코올이 뱃속에 들어가면 내 뱃속에 있는 회충을 죽일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참 지긋지긋하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참 못된 구석이 있는 존재, 이 우리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으면 역사하여 주시겠노라고, 응답해 주시겠노라고 약속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보다는 제 방식대로, 제 생각대로 그렇게 몸부림치고 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내 것으로 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도 보세요.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럼 뭡니까? 아무리 엘리사가 나뭇가지로 쇠도끼를 물 위에 떠오르게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할지라도 제자가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현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에 갇히고 내 경험에 갇히고 나의 과학적 사고, 합리적 생각에만 매여 있다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인에게 4살 난 딸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교회에서 기도를 배워왔다고 해요. 아주 간단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아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예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아빠가 두통이 심하게 왔습니다. 약을 먹어도 두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끈으로 묶고 그날은 회사도 못 가고 그냥 드러누워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아이가 봤어요. 아빠 내가 기도해 줄게요. 아빠 머리에 손을 얹고는 사뭇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아이의 이 순수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아빠의 두통이 싹 시선지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아빠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이한테 외쳤다 그래요. 와 진짜 머리가 안 아프네. 얘야 하나님이 진짜로 네 기도를 들으셨나 봐. 그러자 사탕을 빨아먹고 있던 이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묻더라는 거예요. 아빠 그럼 하나님이 가짜로 듣는 기도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절대적인 절망인 죄와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절망적인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분은 가짜로 약속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은 언제나 신실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 약속은 언제나 능력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꽉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나의 현실과 상황에 오셔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도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최선의 때에 최상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 내 현실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 한 분 한 분 왕성의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